아 이거 하나에 천 원인데 님이는 만 원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 원 해주는 거예요? 네, 150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쾌락만에 따르는 쾌락 시반입니다. 본인 생각하는 쾌락 뭡니까? 쾌락이요? 아 논란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자 알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아 지금 5월 이제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시 반입니다. 오후 4시 반이고요. 입실렌트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옆 동네 연세대학교에서 거의 브랜드같이 상위권 그 아티스트분 다 데리고 왔어요. 자, 지금 이제 어떤 댓글이 있냐면 방탄이 헬기 타고 와도 힘들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릴 예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오늘 이제 자 여러분 가보죠. 가보겠습니다. 이게 축제가 거의 뭐 등산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이제 자취방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실렌트가 이루어지는 녹지 운동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상에서 운동을 해버려. 거의 마케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근육이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단은 이 빨간 행렬을 따라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일단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광판에도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자 일단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숙사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아이가 이제 해맑게 저 친구는 이제 과연 수능을 볼까 뭐 이런 이제 드립도 이제 초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절대평가 시대예요. 수능 절대평가 제 42회 입실렌트 지하의 함성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평범한 삶도 영화로서 존재할 수 있다. 아주 마케팅을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잠시만 지금 잡상인이 보이는데요. 아 저 굉장히 나딩딩 얼굴이 보이는데 잠시만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잡상인이 있네요. 경영학과다 보니까 영리합니다. 저기서 이제 뭔가 팔고 있습니다. 연예인 병 걸렸다는 소문. 아 맞습니다. 자 뭐 파나요? 네네. 판박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판박이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 드리면 되죠? 아 이거 하나에 네. 천 원인데 민민은 만 원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 원 해주는 거예요? 네, 150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다 주세요. 150개, 네네. 어디다 붙이시게요? 볼에 붙여야죠. 눈 밑에 하면 예쁠 텐데.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안 입기 때문에. 아 네. 무척 카메라 들어오니까 말투가 이제 바뀌었네. 하루 만에 방송이 됐네. 아 제가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민민민은 왜 아무도 못 알아보죠? 자 올라. 자 타투 하고 가세요. 자 일단 눈 밑에 왼쪽? 네네. 손 있나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 바닥으로. 네네. 바닥. 좀 바닥? 네. 다 나갔어요. 풀어줘. 여기로 주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있을 거다 그럼. 일단 올라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숙사 시설 되게 좋죠? 일단 수용률 자체는 뭐 높지는 않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학교 정책을 좀 비판을 하면은 제가 이제 정학을 자 지금 이제 이것도 기숙사인 것 같아요. 기숙사 건물인데 계속 비탈길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이제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목적지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래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죠. 아, 55km인 저에게는 굉장히 불이한 그런 일정이 아닌가 하죠. 드디어 여러분들 파라솔 같은 게 보여요. 한 것만. 이게 뭘? 뭐를?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 좀 한번 가봅시다. 자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 저 지금 어떻게 알게 됐나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유튜브. 내 오수생. 제 자 우리 친구는 연대생인가요? 네. 아 연대예요? 네. 아 그렇구나. 연대 화이팅. 연대 화이팅. 자 연대 아카라카를 오늘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 라인업 아카라카 합사. 라인업 아카라카 합사. 아카라카 최고. 아카라카 최고. 알겠습니다. 자 많이 배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지금 담다디담인 것 같은데? 카메라 지금 저쪽으로 와 일단 저 안 잡을 수 없거든요. 와 미쳤습니다. 잠깐 저쪽에 앉아보죠. 잠깐. 저쪽으로 좀 내려갈게요. 아 팔찌가 그냥 종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팔찌 써야 제 입장 가능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잠시만.
아. 오케이. 팔찌 일단 찾습니다. 팔찌를. 근데 아직까지 뭐 생각보다 제가 알아본 사람들이 없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들어가면 좀 알아보겠죠? 자, 후. 자, 팔찌. 팔찌 보여준다. 팔찌. 자, 입구입니다. 일단 입구고. 입구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고요. 일단은. 자, 이거 뭐. 아, 일단은. 원래 55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팀으로 하자. 해주고. 네네네. 자, 입실렌트에서 다섯 팀 만나기. 미미미는 항상 다섯 팀 만나기. 두 번째 팀이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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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 플렉스 했습니다. 아. 일단은. 아, 이게 과연 이제 알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데. 자, 일단 계속 이제. 아, 지금. 다들 노래에 집중하고, 노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좀. 자, 일단은. 왜냐면 다들 축제를 즐기러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 여기서 조금 제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쪽 이쪽 잡아 보실래? 이쪽 잡아. 이쪽. 아니, 찍어 들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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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한 12월부터 본 것 같아요. 작년 12월? 네. 팬 맞죠? 아. 자, 최근 영상 중에 네. 최근 세 개 영상 중에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최근에 그 네. 만우절 특집 딱. 아, 만우절 특집? 네네, 그때... 제가 이제 꼰대처럼 말 길게 할 때 아, 네네네 그때 그 영상 보고 무슨 기분이 들었습니까? 그때 굉장히 네. 무슨 기분이래? 자, 이거 안경은 어디서 샀죠? 10년 전에 죄송합니다. 김구 안경 맞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고대 신소재 신소종학과 네, 김현욱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갑 민민민우 팬 맞습니까? 아, 당연히 작년부터 왔습니다. 작년부터? 네. 자, 민민민우 작년에 준비할 때부터 왔습니다. 본인 이제 저보다 말이 많은데 자, 유튜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보면서 배웠습니다. 자, 제가 제 영상 중 최고 영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발표 아, 본인도 발표 그렇게 합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텐션 따라할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고대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관종을 찾았습니다. 자, 한 명씩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민민민우 팬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민민민우 유행어 5초간 3개 시작! 인더빌딩 그거 있잖아. 무슨 인더빌딩? 마크말로. 자, 오버엔딩. 자, 오버엔딩. 오버 인더빌딩. 그거 있잖아. 다 냈다 뭔가. 보건정책. 네. 네. 자, 자, 진로가 어떻게 됐죠? 보건정책관리학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저게 유시민을 꿈꾼다 이런 포스인가요? 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네네. 장관을 꿈꿉니다. 요 손동작 방송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네. 자, 유튜브 할 생각 있습니까? 아, 유튜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굉장히 쪽팔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슬슬 지금 입질이 오는 분들 이제 진짜 감이 왔거든요. 민우. 아, 맞아요. 자, 이쪽 봐주시고 이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고 벌써 많이 먹었는데 이거 뭐예요? 콜밥이요. 먹을 만합니까? 양이 너무 적어요. 아, 양이 적어요? 요즘 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학과가 어떻게 되시죠? 역사교육과요. 자, 역사교육. 과거 물가에 비해서 지금 콜팜 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 전두환 김영상 정부 때에서 몇 프로가 몇 프로나 올랐어? 저도 몰랐어요. 아, 이게 자, 우리 대학 교육이 이래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952년도에 일어난 사건 한 번만. 어떤 6.25. 자, 발췌 개헌 아닙니까? 왜 제가 더 잘 알죠? 자, 역사교과. 자, 고려대학교 역사교과 현실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감사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네네. 경향대학 C반 대표요. 그냥 C반 대표입니까? 네.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저 1구요. 아, 1구 학번. 살짝 고민했습니다. 네. C반만의 장점 뭡니까?
일단 시반은 앞뒤 생각 없이 오직 쾌락만을 따르는 쾌락 시반입니다. 쾌락! 본인 생각하는 쾌락 뭡니까? 쾌락이요? 아, 논란이 되나요? 아니요. 자, 알겠습니다. 혹시 부끄럽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입실레디 잘 지켜주시고 화면 보고 한마디만 해주시죠. 우리 민민의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히 계세요. 빨리 갈게요.